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박기영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저희 서보윤 PD가 3월에 촬영하고 나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심하게 다쳤어요. 어디가 다쳤지, 정확하게? 아킬레스건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됐어요. 그것도 저희 집에서 그때 책 촬영하고 그리고 가서 그렇게 돼가지고 참 이게 참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잘 걷지도 못하고 지내다가 수술도 하고 이제 회복이 됐는데 여름이 됐네요. 올여름 다잘 지내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많이 덥고 힘들죠. 사실 여름에 태어나서 얼마 전에 생일이었고요.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생일은 참 좋아요. 나이 먹는 거, 예, 뭐 나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언젠간 우리가 이거 질문하는 걸좀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보윤 PD가 드디어 시간이 났어요. 저 친구가 먹고 사느라 바빠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뭐 따로 제작사나 PD, 작가 이렇게 다 붙어서 하는 게 아니라서 편집도 따로 맡기고 막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조금 혼자서 할게 많아요. 채널이 좀 커지면, 되겠지만.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고 하던데, 죄송한데 제가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 하는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저의 채널이니까. 이렇게 천천히, 보폭을 천천히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아니, 원래 여름 좋아하는데 올여름은 진짜 좋아하기 힘들단 말이지. 아, 맞다. 다음 주 금요일에 락 페스티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꼭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랜만에 돌멩이 할 겁니다. 98년 여수 MBC 별밤 라디오 듣다가 처음 알게 됐고, 직접 여수로 오셨죠? 아마 데뷔 초기일 거예요. 맞아요. 갔던 기억납니다. 1집 테이프 사서 늘어질까봐 조금씩 아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랜만에 노래 듣고 싶어서 검색했는데 유튜브 시작. 타이밍 좋았네요. 구독하고 갑니다. 가끔씩 놀러 올게요. 자주 오세요. 저희 유튜브에는 저의 그냥 사람 박기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뭐 재밌고 막 그렇진 않아요. 그치? 좀 재밌는데요. 넌 재밌니? 내가 일을 좀 즐겁게 하는 스타일이긴 하지. 네. 예. 자주 놀러 오세요. 자주 오세요. 레나 일로 와. 이리 와. 엄마한테 와. 우리 집 애들은 자기 주장이 강해. 다음 거. 우리 시대 최고의 싱송라. 아유, 과찬이세요. 많은 대중들은 박기영님을 디바로만 알고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박기영님의 모습은 자신이 부르는 노래를 직접 작곡하고 가사를 쓰는 것입니다. 전에 하셨던 녹음실 라이브 공연을 갔었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네요. 자주는 아니어도 그런 소규모 공연 가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진짜 팬이십니다. 정말 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앉아. 아, 진짜 말안 듣네, 오늘. 어? 야, 엄마 지금 촬영하는데 너 그런 식으로, 어? 그런 식으로 엄마 창피죽이야? 앉아. 레나, 앉아. 옳지, 손. 그렇지, 이쪽 손. 아니, 이쪽 손. 그렇지, 하이파이. 에이, 잘했어. 우리 한 녀석이 원래 굉장히 텐션이 높았었는데, 지금 사춘기가 오셔가지고, 엄마, 좀 촬영을 해야 되는데, 옷도 빨리 갈아입고, 빨리 예쁘게 하고 있어, 좀. 그렇게. 굉장히 정신없죠, 저. 엄마들의 특징인데,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국을 안 치고, 뽑고 하고. 그게 이제 실생활에서도 그대로. 제가 핸드폰에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만들어 놓은 노래들이. 그래서 이걸 진짜 제가 다 발표를 하려면 진짜 음악을 오래 해야 될것 같아요. 오래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연 안 그래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11월 23일, 24일에 제가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공연하는 거 알고 계시죠? 밴드랑 이렇게 스트링이랑 그런 공연이고, 소규모 공연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대해 주세요. 저도 하고 싶어요. 가까이에서 보는 거 진짜 되게 좋은데. 야, 그거 엄마 발레 슈즈, 이놈 시키. 너 이놈 시키. 일로 와. 하면 안 돼요. 제가 발레를 하고 있거든요, 취미로. 얘가 자꾸 저 먹으면 안 돼. 뜯으면 안 돼. 그냥 갖고만 있는 거야. 사랑해줘. 알았지? 엄마의 발을 사랑해줘. 가창력은 별 5개, 만점 중 7개. 와우. 호감도 3개, 목소리 톤 3개 혹은 4개. 그릇 2개처럼 보임. 정확한, 예. 그릇이, 예, 그렇게 안 커요, 제가. 적당합니다. 그쵸. 근데 그릇이 큰게 뭐야? 포용력이 큰 사람은 그릇이 크다. 인간의 포용력을 그릇에 빗대어 말을 많이 한대. 저런 건 있어요. 이렇게 기준이 있죠. 선을 넘으면 이제 거기서 좀 그런 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실 인생에서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그리고 제가 데뷔한 지가 26년이잖아요. 연차로는 27년 차고. 웬만하면 저한테 함부로 못해요,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과 제말안 듣고 하는 게다 우리 집에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러비모 화이트 LP 도착해서 들으면서 댓글 남기고 있어요. 어,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013, 14 SBS 더 스테이지 빅플러에서 부르신 마지막 사랑과 가장 좋습니다. LP 사진 보니까 물 안에서 촬영한 모습도 있던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25년이라니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빠르네요. 네, 맞아요.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할게요. 2012년이에요, 그때가. 2012년이고, 아, 그때 영상이 올라갔었나 보다. 그랬나 보다. 그때가 2012년 6월 초였고요. 촬영했을 당시가, 그때 제가 가연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제가 촬영한 거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가연이가 좀 많이 커서요. 전보다는 좀더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와우, 제가 90년생이라 박기영을 잘 모르고 살아왔는데, 우와, 90년생이시면 저희 엔지니어랑 동갑이시네요. 복면가왕에서 처음 알게 된 후로 빠졌습니다. 반가워요. 많이 많이 빠져주세요. 빠져, 빠져. 이런 노래 있지 않아?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킬링 보이스를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소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음악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요즘 제가 열심히 음악 작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소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보윤이를 좀 자주 부를게요. 보윤 PD를. 유튜브 빨리 안 올라온다고 성화셔가지고 저도 좀 많이 쪘는데, 이 친구가 먹고 사느라 진짜 바빠요. 예,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 많이 도와주시면, 예, 많이 해주시면 보윤이가 먹고 사는데 좀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킬링 보이스 감사합니다. 킬링 보이스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안 그래도 정말 그 킬링 보이스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다시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딩고 뮤직 사랑해요. 그 킬링 보이스를 촬영을 할때 제가 이제 연도 순으로 제 노래들을 쭉 불러드렸잖아요. 킬링 보이스를 촬영을 할때 저희가 그 이전에 갖고 계시는 저작인 조건을 소유하고 계신 제작자님, 이전 제작자님 혹은 그 제작사 양도하기도 하거든요. 이 노래 저 노래가 정말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화이트리스트 푸는 것 때문에 저희 매니저 김승재 이사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승재한테 다시 한번 고맙고 너무 너무 고생했어요, 이사님. 근데 결국 안 풀린 곡이 몇곡 있습니다. 두 곡? 한두 곡 정도 있어요. 누나 녹음실에서 노래하는 영상도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안 올라갔나? 완전히 풀로는 안 올라갔을걸요? 아, 내 유튜브의 특징은 뭐지? 다큐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아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기록을 남기자가 목표였어요. 사실 노래하는 영상도 연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연출하는 영상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녹음실을 사용하는 게 사실 다 돈입니다, 여러분. 앨범을 녹음하는 동안 시민이랑 피아니스트 졸리랑 브릭월 스튜디오에서 싸울 때 제가 참 힘들었던 게그 녹음실 3시간 반 쓰는데 거의 100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제작자입니다. 제 앨범 제 돈으로 만들어요. 여기서 싸우지 마라, 얘들아. 그렇게 했던 거죠. 다 먹었다, 야, 너. 지금 만드는 이 유튜브도 다제 돈으로 합니다. 보윤이 페이도 제 돈으로 줍니다. 제 음악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은 재밌는 것들 제가 연출할 아마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은 앨범 만드는데 제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상황이라, 마음적인 여유도 그렇고,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금전적인 여유도 그렇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게, 그 제가 사업을 하거나 다른 걸뭘 하지 않잖아요. 음악을 해서 그 음악으로, 음악만으로 경제활동을 해서 동생 공부도 시켰고, 할수 있는 거 정말 많이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로 돈이 있거나 막 이렇게 건물 있거나 그러지 않은데. 그래도 저는, 돈을 벌면 항상 에다가 써요. 앨범을 만들고 좋은 퀄리티 앨범을 만드는 데다가 계속 이렇게 선순환 되게끔 노래하고 음악을 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할수 있어서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다 여러분들이 저희의 음악을 많이 들어주시고 이렇게 많이 노출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탑스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냥 음악하는 사람이고 뭐 히트곡이 그렇다고 뭐 열대곡씩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많이 여러분께서 좋아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음악으로 보답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노래 개고수 개 고맙습니다. 천안에서 콘서트 안 하시나요? 꼭 한번 박경희 노래 라이브로 듣고 싶어요. 이게 천안에서 공연을 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국 투어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국 투어를 할 수 있는 가수가 되려면요, 여러분 티켓을 오픈했는데 뭐 10분 안에 매진이 된다던가 그런 정도의 퀄리티가 돼서 전국 투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천안에서도 하겠죠. 언젠가 그렇게 될 날을 저도. 8월 16일에 아산에서 락 페스티벌 합니다. 신종호 야외 음악당에서 네. 락 페스티벌 합니다. 그때 꼭 와주세요. 그때는 이제 돌멩이들 노래를 할 거기 때문에 멜라 판타지아는 못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11월 23일, 24일에는 공연을 서울에서 합니다. 서울 공연이 잘 돼야 전국 투어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 투어 저도 하고 싶죠. 진짜 너무 하고 싶어요. 아산에서 8월 16일에 꼭 만나요. 먼저 천안 바로 옆이니까 오실 수 있죠?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차 안에서 듣던 노래, 어린 시절 향수를 일으키는 노래가 며칠 전 버스에서 들리더라고요. 와, 듣자마자 흥얼거렸어요. 난 내게 말하고 싶어.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다고. 며칠간 이 노래가 너무 맴돌고 떠나질 않아서 유튜브 검색했는데 박경님의 시작이란 노래인 걸 알게 됐습니다. 어머, 이거 감사해요. 지금이라도 찾아보아 주시고 알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보여서 바로 구독 눌렀어요. 앞으로 영상 잘 찾아볼게요. 많이 많이 활동해 주세요. 네. 와, 아버지 차 안에서 듣던 노래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시작을 얘기하면 저는 진짜 할 말이 많은데 계속 잘 될지 몰랐어요. 이렇게 계속 잘 될 줄 알았다면 제가 시작 가사를 오직 너만을 생각한 밤이 있었어 내가 정말 왜 이러는 건지 여기 두 줄이랑 난 내게 말하고 싶어 여기 이거까지 세 줄이 제가 쓴 가사예요. 근데 저희가 작업했을 90년대 후반에는요 가사를 써오면 녹음하기 전에 이렇게 서로서로 여기가 좀 어떤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이야기하면서 서로서로 이렇게 막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길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이름을 저작권자의 이름을 올리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면 저작권자 이름을 꼭 올렸었어야 되는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정말 한 두 음절 세 음절만 해도 이름을 넣는다고 그 퍼센테이지 조금이라도 가져간다고 그렇게 치면은 저는 한 못해도 한 20%는 가져갔었어야 되지 않나. 근데 되게 중요한 가사 아니에요? 오직 너만을 생각한 밤이 첫 있었어. 딱 네. 거기서, 네. 네. 아 이건 내 공이 너무 큰데. 근데 뭐 저 제 노래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거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시작 가사 세 줄은 박기영이 썼습니다. 오직 너만의 생각한 밤이 있었어. 내가 정말 왜 이러는 건지. 난 내게 말하고 싶어. 거기 세 줄이 저예요. 제가 썼어요. 석준이 오빠 밥 많이 사주세요 저한테. 지금 좀 아쉽다는 거.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은퇴 안 해요 여러분. 계속 할 겁니다. 시작은 지금 들어도 참 좋다. 맞아요. 목소리는 알지만 얼굴은 처음 보게 되네요. 아 오늘 박기영 노래를 집에 틀어놔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입덕하셨군요. 네, 환영합니다. 제가 양파 같은 여자예요. 까면 깔수록 계속 나와요. 저의 매력에 풍덩 빠지시길. 어리지만 오래된 팬입니다. 학생일 때 모닝콜부터 야자 시간 싸이월드 BGM까지 직장인이 된 지금은 출근 전부 안 어리신데요? 출근 전부터 일할 때 퇴근하고 나서 자주 듣고 있어요. 레나 이리 와. 레나 이리 와. 레나. 야 진짜 너 정말 정신없게 계속 이렇게 그럴지 너는 개니까. 너는 강아지니까. 아 너무 제대로 마셨나? 아 괜찮아요. 제가 무대에서 되게 예쁜 옷 입고 열심히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 평상시에는 그냥 굉장히 털털합니다. 이거 우리 가연이가 선물해 준 거예요.
엄마 보라색 좋아한다고. 자기 1년 동안 모은 용돈으로 감동적으로 쐈습니다. 직장인이 된 지금은 출근 전부터 일할 때 퇴근하고 나서 자주 듣고 있어요. 연애 초반엔 6집 4개 오던 날, 힘들 땐 3집의 활감. 아, 감사해요. 지금은 고양이랑 원더월드! 아, 너무 감사해요. 위로와 공감이 많이 됩니다. 항상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죠. 제가 감사하죠. 예, 네, 원더월드 할 건데. 고양이 데리고 오시면 좋겠다. 요즘에 그 고양이 데리고 다니는 가방이 너무너무 예쁘던데요? 꼭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인증샷 찍어서 또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교수님, 오이야, 우리 애기. 제가 학교에 나가는 거 알고 계신, 아, 아파님 새끼야, 살살해. 학교에 나가거든요, 제가. 백성예술대학교에 초빙 교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먹으러 가. 아, 이제 가서 물 먹고 와. 응? 가서 물 먹고 와. 우리 학생들, 예, 네, 정말 너무 예뻐요. 훌륭한 뮤지션들이 돼야 되는데. 일상생활 많이 올려주세요. 네, 지금 그러게요. 이제 좀 열심히 하자, 보윤아. 너 진짜 바로바로 해. 기영님 마지막 사랑 좋아하시는 수많은 분들은 정다운님처럼 예전 버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시작은 지금 스타일의 러블리한 창법이 곧가 더 찰떡이란 반응이 많고, 전팬이라 둘 다 좋아하지만요. 24년도 역시 화이팅입니다. 어, 그 유튜브에서 맞아 맞아. 그 소리만 깨끗 질렀는데 그게 좋다고요? 아, 진짜요? 어떡해. 정말 그때는 마지막 사랑을 제가 그 노래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가사 의미도 잘 모르고 왜 그랬던 때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니. 근데 저는 정말 그 99년도 버전이 너무 민망합니다. 베스트 앨범도 99년도 버전을 들으면서 카피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베스트 버전이 저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베스트 버전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왜냐면 베스트 앨범이 제가 제작한 거거든요. 베스트 앨범 시작이 앨범 내자마자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서 최근에 보니까 200만이 넘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짜 사랑해요. 누나 복면가함 더하자. 이제 가왕해야지. 아, 나 지금 그거 또 하면 세 번째인데 저 굳이 해야 됩니까? 가왕을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하게 되면 하게 될 테고, 기록을 깨기 위한 어떤 이런 것들은 부담스럽긴 해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마음속에 가왕 아닌가요, 제가? 그쵸? 아니에요? 맞잖아요. 글 안 쓰는 편인데 에피소드 모두 보고 음악에 대한 기준이 철학이라고 할까 진심이신 게 놀랐습니다. 듣는 저희로서는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음악 하는 사람이니까요. 너무 친해도 마스카라 하는 거는 거슬린다? 이거 뭐예요? 기타 녹음할 때, 베스트 기타 녹음할 때. 어떡하지? 저 원래 전데요. 거슬리시면 안 보시면 됩니다. 거슬리시는 분한테 계속 아니에요, 저 좋게 봐주세요 이렇게도 좀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저를 다 좋아하실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의 일상을 팔로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녹음하면서 너무 친해서 마스카라를 할 수도 있고 립스틱을 바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 못하시면 안 보시면 됩니다. 홍경민이, 경민이 오빠가 박기영이 대한민국에서 노래 제일 잘한다 한 말 기억나네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우, 경민이 오빠 맞아. 아이씨, 경민이 오빠 이런 말을 했어. 형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한 번에 전화하면은 받을까 안 받을까? 오빠! 여보세요. 오빠. 어. 오빠 열 더운데 잘 지내고 있어? 그럼. 아니, 내가 지금 내 유튜브 댓글 Q&A 하고 있는데 지금 오빠랑 통화하는 게 아마 나갈 텐데, 홍경민 씨가 박경희 대한민국에서 노래 제일 잘한다 라고 말을 했다고. 내가 이거 어디서 말했지? 대한민국에서 말했나? 여기저기서 많이 했나 봐. 너보다 노래 잘하기가 뭐 쉽냐? 어떤 표현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인가? 아니, 감사하다는 얘기죠. 아, 네. 그거 얘기한 거를, 네. 어떤 분이 댓글에, 아, 네. 홍경민 씨가, 아, 박경민 씨가 노래 제일 잘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이렇게 그러는구나. 그런 얘기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했을 수 있지. 더 많이 해줘, 오빠. 아, 너
너야 뭐 장르를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섭렵한 스타일이잖니. 노래를 그냥 잘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 섭렵하는 건 좀 어렵지. 준비되지 않아도 바로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오빠 멘트가. 아니 그건 사실이니까 나오는 거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오빠가 저기 어디서 보니까 조인성님이하고 친하더만. 인성이? 내가 뭐 내가 절친은 아니고. 안부 전해달라고. 왜 또 인성이 팬이야? 그래. 잘 지내고 있지. 오빠도 잘 지내고 유튜브, 있지. 유튜브 이런 거를 근황을 잘 몰랐어. 나 유튜브를 일상을 하는 거야. 그 앨범 만드는 과정 뭐 이런 거 다큐처럼. 그래. 재밌겠다. 내가 나중에 뭐 있으면 불러 놀러 갈게. 진짜? 그래서 나중에 오빠랑 나랑 밥 먹을 때 한번 찍으면 되겠다. 그래. 그런 거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재밌겠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나. 근데 댓글에 오빠가 내 이야기 한 게 있어가지고 오빠한테 감사 인사도 할 겸 날 더운데 잘 지내 오빠. 감기 안 걸렸어? 난 뭐 괜찮지. 그럼. 다행이다. 나 감기 걸렸어. 아유, 넌 감기 걸려도 노래 잘하니까 괜찮아. 고마워 오빠. 그래. 다들 요즘에는 다들 이것만 좀 친하고 먹자. 맞아. 친하고 좀. 친하고 한번 봅시다. 그래. 전화할게 또. 잘하고. 고마워 사랑해. 오케이. 들어가. 경민이 오빠 너무 고맙다. 오빠 앞으로 더 그런 말 많이 해주고. 이왕이면 조인성 씨 만날 때 그 혹시 박기영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가수 거 좀 많이 들어보라고 좀 이렇게 좀 해줘. 오, 솔로 라인 한음 전부 신경 쓰시네. 아, 그럼요. 당연하죠. 프로듀서인데. 예전에는 더 심했는데요. 요즘에 진짜 많이 편안해졌어요. 프로듀서들마다, 뮤지션들마다 각자가 꽂히는 그게 다른데 저는 많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큐를 미리 했으면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 텐데, 그지? 저는 심하게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귀가 진짜 예민해요. 자, 다음 댓글입니다. 마지막 사랑은 2000년 초반에 알았고 원곡도 많이 듣고 환희 형 리메이크 곡은 수도 없이 들었고 박경님이 노래 잘하시는 것도 알았지만 솔직히 이렇게까지 잘하시는지 몰랐고 이렇게 이쁘신지도 몰랐음. 아, 정말요? 저 되게 예쁜 걸로 유명했는데 옛날부터. 죄송합니다. 최근 몇 년간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최근에 아는 형님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오신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영상들 찾아보니 3년 전에 복면가왕 한번 나오시고 그 이후에 불의 명곡이랑 딩고 등 간간히 활동하셨군요. 아니에요. 간간히 아니고 이 정도면 꽤 열심히 한 거예요. 2018년, 2020년 이후로는 제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서 이제서야 박기영을 알았습니다. 아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고음 같은 경우에 진짜 초고음인데도 너무 부드럽고 편안하게 들리고 저음에서 음색도 감정도 완벽하시고 아무튼 활동 많이 부탁드려요. 예, 목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활동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좀 간간히 활동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의 목 상태가 좋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77년생이잖아요. 예, 나이가 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생일 지났으니까 지금 만으로 47살인데요. 사실 이 정도 나이에 초고음역대 나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목 관리가 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생각을 해봤더니 강제적인 활동 휴지기, 임신과 출산과 육아 그런 휴지기 덕분에 어떻게 보면 성대도 소모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고 과하게 쓰면은 힘들어져요.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활동을 사실 너무 많이 하면 목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경 가수님 너무 팬입니다. 가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어린 시절 감성을 책임진 노래 잘하는 누나. 마지막 사랑은 제 21년 베스트 원 발라드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찬사를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마지막 사랑, 마지막 사랑 사실 노래 힘들거든요. 근데 베스트 원 발라드라고 하시니까 너무 진짜 할 말이 없다. 저 진짜 목 관리 잘할게요. 20년 뒤에도 제가 마지막 사랑을 원키로 부를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어릴 적 음악을 포기하려다 박경님 노래 듣고 눈물을 쏟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때 그 곡이 녹화된 테이블 감뜻이었는데 나오는 곡마다 항상 좋은 이유가 있네요. 너무 멋있어요. 언젠가 저 자리에서 함께 작업하길 소망해 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기억 누나 화이팅 하셨어요.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꼭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날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정다운님 어노인팅에서 종종 활동해 주세요. 우리 다운이 오빠 어노인팅 얘기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 기영아. 와, 우리 오빠들은 정말 내가 전화하면 한 번에 빡빡 받고 너무 사랑한다. 이야, 진짜? 박경 잘 살았다! 오빠, 어노인팅에서 활동해달라는 이야기가 꽤 있으셔서. 어노인팅에서 활동해 달라고? 근데 어노인팅. 저거 활동하고 싶다 그래서 활동하는 게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어노인팅. 무슨, 어떤 팀인가요? 어노인팅은 예배팀이지. 예배팀. 종종 활동해 달라고 하십니다. 나 할게 이래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나 지금. 아, 그쪽에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어노인팅이랑 나랑 농담으로 하는 게 있는데 반노인팅이라 그래. 반노인팅? 아, 정식 뭐예요? 멤버는 아닌데 아, 정식 멤버는 아니고. 내가 이렇게 예배 때 계속 초청해 줘가지고 계속 그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된 거지, 아, 감사하게. 진짜. 내가 정식 멤버였던 적은 없어. 아, 그렇구나. 이 외부로 공개되는 영상으로는 내가 정식 멤버인 것처럼 나와가지고. 아. 근데 그게 다 어노인팅이 나를 초대해줘서 그게 했던 거야, 그렇구나. 들으셨죠, 그렇게. 여러분? 네, 초대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서로 반노인팅이라고. 반노인팅. 그랬었어. 좋아, 좋아. 최근까지 계속 불러주셔가지고. 아, 최근에도 불러주셨다고. 종종 활동하셨어요? 계속 활동했지. 종종 활동. 아, 이, 오빠 미안해. 이 댓글이 5개월 전 거야. 미안해. 우리 저기 촬영하는 보윤이가 다리 다치고 아팠어가지고 얘가 좀 게으름을 피웠어. 나중에 다운 오빠랑 둘이서 오빠 기타 치면서 둘이 뭐 노래하고 작업하는 거 촬영하고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 그래. 오빠 이거 나 그냥 다큐거든. 알지? 우리 뭐 이렇게 뭐 만들려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니고 그냥 공연할 때 녹음할 때 그렇게 했던 촬영했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어쨌든 오빠 우리 금요일날 연습 때 만나. 그래. 우리 금요일날 연습해. 이번 주 금요일로 해. 올 거지? 오후 4시 될것 같아. 아니 우리 저기 보윤이. 레나 데리고 갈까? 레나 힘들까? 레나가 누구야? 레나, 오빠 우리 레나 몰라? 내가 학생 중에 아. 레나라고 있었어. 그래서 혹시 걔 아. 말하는. 그치. 어디 가는 중이야? 운전 조심해, 오빠. 그래, 알겠어. 내 금요일 날 봐. 종종 활동하고 계십니다. 왜? 이거? 이거 다 주면 어떡해. 아니, 하도 옆에서 저거 해갖고. 살찌잖아. 네 방에 좀 데려갈래? 언니야, 저 준대. 언니야, 준대. 봐봐. 아, 적당히 해야지. 얌전해졌다고 실컷 칭찬했더니. 누나, 저 소원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라이브로 한 번만 불러주세요. 딩고는 왕곡이 아니라 너무 아쉬워요. 고마워. 아산 락 페스티벌에서 버터플라이 합니다. 공연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산 락페 꼭 와주세요. 그리고 콘서트도 와주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제 공연 직접 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6년 만에 하는 콘서트니까. 와, 되게 많은 거다 했네. Q&A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한달 뒤에 모아서 Q&A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 해주신 홍경민 오빠야랑 저희 밴드 정다운 오빠야. 네, 너무 사랑하고. 저희 밴드들하고 이제 금요일 날 합주할 건데, 저희 밴드들하고 저하고의 케미 여러분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끼시지 않나요? 다 저희 학교에서 시작된 사람들인데, 의리 있는 뮤지션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좌화자찬. 저는 저희 밴드들 덕분에 제가, 무대에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밴드들이랑 같이 무대 설 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산 락 페스티벌에 박경 밴드와 함께
무대에 서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많이 와주세요. 제가 8월 16일 금요일 헤드라이너입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뜨거운 여름, 뜨거운 여름을 더욱 불태워 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I love you.